삼성 캐녹스 KJ80 카메라 설명 좀 해드릴게요. 이 카메라는 아주 작고 가벼운 38mm에서 80mm 줌. 그래서 KJ80이죠. 아마 이제 캐녹스 주니어 느낌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셔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텔레와이드 이걸 누르시면 80mm, 그다음에 38mm 네,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셔터를 살짝 손을 얹으면 이렇게 지금 실내니까 빨간 불이 나오면서 이제 적외선으로 초점을 잡고 여기 빨간 불, 초록 불이 들어오면 플래시가 터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세게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플래시와 함께 사진을 찍어주게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플래시 버튼이 있는데 기본 한번 눌러볼게요. 한번 누르면 정목 기능이 없어졌죠. 그다음에 오토 플래시는 어두우면 알아서 터진다는 거고요. 플래시를 항상 켜게 하는 거, 플래시 항상 끄게 하는 거,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인물 찍을 때 눈 정목 금지, 예, 이렇게 눌러보시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모드는 이 기본 상황에서 이 빨간 이 검은색 화살표가 오토라고 나와 있죠. 한번 눌러주면 셀프 타이머, 그다음에 벌브 모드, 야경 아니 뭐야 더블 셀프 타이머인데 셀프 타이머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찍어주시면 이렇게 빨간 불이 깜빡이죠. 그래서 이게 10초 후에 깜빡이 다 찍히는 거고요. 이걸 이제 다시 해제를 하시면 되는데 벌브 기능은 뭐냐면 야간에 한번 찍어볼게요. 자, 찍어보시면 플래시가 터지고 나서 이걸 꾹 누르고 있었더니 5초, 6초, 7초 손을 떼면 그제서야 셔터가 딱 닫혀요. 그러니까 셔터를 6초 동안 열어놓는 거죠. 7초 동안. 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저기 뭐야? 삼각대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단단히 받치고 있어야지 얘가 눌렀다가 떼도 그동안 빛을 받아서 야경 촬영할 때 유용하겠죠. 벌브 모드는. 근데 이제 그냥 뭐 스냅샷처럼 한 손으로 들고 막 7초 동안 있으면 손이 흔들리니까 흐리게 나오겠죠. 자, 그다음에 네, 그런 기능이 다예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카메라예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이터백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모드를 이렇게 이런 눌러 보시면 점 선으로 나올 때는 사진 하단에 이제 사진 그 날짜가 안 표시가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뭐 이런 배열 순서를 바꾸시면 돼요. 잠깐만 셀렉트 버튼을 눌렀을 때 숫자가 깜빡일 때 그걸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옆에 걸 눌러서 그죠? 숫자가 바뀌죠? 네. 그다음 또 이거 눌러서 월 일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시간도 나중에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시간도 이때 이걸 눌러서 깜빡이고 옆에 걸 눌러서 바꾸시면 돼요. 뭐 직접 해보시면 어렵지 않으니까 일단 이게 손가락으로 잘 안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찍히게 하고 날짜 나오는 게 싫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필름 한번 넣어볼게요. 필름실은 이렇게 열어서 튀어나온 부분이 위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넣고 얘를 살짝 빼서 이렇게 걸쳐만 주시면 돼요. 밑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양. 뚜껑을 닫으면 소리가 나면서 자동으로 일이 표시가 되죠. 그럼 이제 첫 장이 준비가 됐습니다. 찍으면 두 번째 장. 네. 그래서 여기 숫자는 내가 두 장을 찍었다는 게 아니고 두 장을 찍었으면 3으로 넘어가요. 세 번째 장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게 찍고 나서 약간 멜로디가 윙하고 나오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 플래시 마크가 깜빡이다는 뜻은 뭐냐면요. 이게 지금 AA 배터리 두 개를 사용하는데 플래시는 사용하고 나서 다시 쓰려면 충전을 해야 돼요. 얘 안에 이제 그죠? 그래서 그 충전하는 걔가 충전하는 시간을 얘가 깜빡이는 걸로 표현을 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플래시는 막 이렇게 셔터 누른다고 1초에 한 번씩 팡팡팡팡 터지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다 고장이 나니까. 네. 자, 어쨌든 자동 카메라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찍어주시면 되겠어요. 다 찍으면 지가 알아서 36, 37이 되면 자동으로 되감는 그런 카메라예요. 필름을. 그러니까 필름을 다 써야지
필름통 안에 이렇게 다 집어넣은 상태로 빼야지 우리가 이제 현상수에 가면 이걸 이렇게 빼서 가지고 현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필름을 필름통 안으로 되감는 과정은 자동으로 얘가 한다. 근데 이제 옆에 보시면 이 버튼이 하나 있어요. 여기 강제감기 이걸 한번 눌러 보시면 숫자가 줄어들면서 제가 아까 4장밖에 안 찍었지만 강제로 다 감아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서 0이 표시가 되면서 이게 깜빡여요. 그러면 이제 뚜껑을 열어라. 빨리. 알았다. 열었다. 뚜껑을 뺀다. 뚜껑을 빼서 닫으면 다시 이제 처음으로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죠. 0이 됐으니까 다시 파워를 키면 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필름이 다 들어가 있으면 얘를 맡기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버튼을 눌렀지만 쓰시다가 다 알아서 찍으면 되감기가 돼요. 만약 그게 원활하지가 않으면 얘 버튼을 눌러서 강제로 감아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아주 간편하게 네, 사용 가능하고 이게 또 이제 배터리를 AA 쓰는 거니까 이건 이제 앞으로 빼서 밀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AA 배터리 두 개 네, 사용하는 거 되게 저기 간편하게 입문용으로 추천드리는 그런 모델이니까 설명 한번 보시고 잘 써보시기 바랍니다.